강남 최대 규모의 룸살롱인 YTT의 실소유주 부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. 채무가 무려 700억 원대에 이르는데 글쎄요,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. 심지수 기자입니다. 서울 논현동의 거대 룸살롱인 어제 오늘 내일, 이른바 YTT입니다. 지난 2월 이곳의 실소유주 김모 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. 그런데 김 씨의 부인이 지난달 17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 신청한 채무만 700억 원에 이릅니다. 하지만 YTT는 한 해 다녀간 사람만 20여만 명, 연매출이 600억 원에 이르렀던 초대형 룸살롱입니다. 고수익 사업이었던 만큼 가족들이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입니다. 재산 공매 절차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. 법원은 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수개월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신지수입니다.